2024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지난달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6개 구단이 참가하는 올해 대회는 특히 출범 이후 10회를 맞이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전 속으로 박태진 기자가 안내합니다. 2024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지난 2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개 구단이 참여해 6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휠체어 농구리그가 출범 10회째를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예, 저희 휠체어 농구가 금년에 10주년 리그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휠체어 농구는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꽃이 되고 희망과 열정과 도전의 정신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팀 전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춘천 타이거즈는 태국 국가대표 에카시 점자린 선수를, 제주 삼다수는 일본 국가대표 코자이 렌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리그의 시작을 알린 개막 경기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춘천 타이거즈와 준우승팀 코웨이 블루휠즈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매 쿼터마다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고 4쿼터까지 양 팀은 역전의 역전을 거듭했습니다. 코웨이 블루휠즈 김상열 선수가 2점 슛을 성공시키며 결과는 71대 70. 코웨이 블루휠즈가 1점 차이로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기운을 얻어서 올해 리그에서 지지 않고 다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6개 팀은 용인, 대구, 고양, 제주, 춘천 등을 거치며 정규리그를 진행하고 우승팀을 가릴 챔피언전은 11월 22일부터 경기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